いの。VS コーラ。오빠뭐내기할래밥내기하자어때밥나80줄게그러니까밥내기는좀약간밥내기랑엉덩이발로차기하지아니내가너무오뎅어떻게차그러면오빠는딱맞대요나를아그래알았어나는오빠발로찬다오케이오케이감사합니다아안녕히가세요감사합니다네안녕히가세요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아제목올라와지제목뭐라고어글끌지어제목뭐라고어글끌지서졌뜨장고대장 아, 아알았어왜왜왜아오빠아오빠오늘방송하는김에얘기좀하자아그래그래얘기하고할거많지뭐제목뭐라고하지여러분제목뭐라고할까요여러분제목뭐라고할까요아우리도닮았다고요오빠랑나랑닮았다는말진짜많이들었어요 노도가되느냐당도가되느냐재미없나 아, 아니야이게 뭐가여러분추천좀해주세요같은병원아닌데요 김인우 VS 노아당구로소원내기소원빵소원빵자신있나보다어아쟤너잘치소만치는거보니까우리이렇게해야지해야지나80너몇이야어갑자기 80? 나 80, 나진짜80이야나진짜나 120 120? 응120에쓰리코하나어오케이80누가선치는거야어누가치는거야가위가누가치는거야안내면진안내면진거가나이보보보오케이또뿌리지응뿌리지그게뭐야그러니까팍치래어하나둘셋아진짜아이건 아니야아니야왜왜첫번째아니나노란색으로할게아그래오케이오케이아니근데그리고여러분들제가언젠가한번오빠랑나랑방송이랑같이하기로했었어요맞아맞아드디어한다거의1년만에응할얘기가많지어할얘기많지남도가서얘기해아니면 아아니오빠괜찮겠어김인호로좀해줄래내싫어도경제김인호는뭐야너무하네오빠빨리해줘어일로오빠빨리해줘아어어했어했어잘치던데집중좀하겠습니다당구칠때만큼은오빠아리가또아에이아오케이아진짜못치네왜왜왜진짜못치네미친거아니야아니맞아맞아아치는거보면알잖아여러분알죠진짜못치는데아진짜못치네방심유도방심유도오뭐야아저당구를근데진짜한6년만에쳐야돼6년빡세게치는데안맞았죠둘아
아 근데 이게 진짜 방송에서 좀 대충 치게 되네. 봐봐 이거 못 쳐요 여러분. 괜히 팝빵을 넣은 거 같어 쟤. 한 개. 좋아 나 당구 좀 치는데 당구 언제 한번 치자. 한 개는 두 한 개 나와 이 멍충이야. 아, 안 속네. 아, 아쉽게 안 맞았어. 아쉽게 안 맞았어. 아 왜 갑자기 잘 쳐? 아, 갑자기라뇨. 어 뭐야? 야, 말도 안 돼. 세 개. 뭐야? 야. 잘해. 아 뭐야 이거? 봐볼게. 좋았다. 생각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섯 개. 다섯 개. 아니 네 개지 네 개지. 아니지 여섯 개에서. 아니 다섯 개에서 빠지니까 네 개지. 그래? 어 네 개지 네 개. 알았어. 맞네. 네 개 네 개 올린 것 같아요. 네 개 네 개. 오빠 나와. 신다니까요. 아, 지금 6년 지금 손 풀고 있어요, 여러분들. 손. 와, 야, 왜 갑자기 왜 이렇게 잘 쳐? 갑자기 너무 심하게 못 치는 거야. 좀 그래. 너 오랜만에 하시고 그래. 뭘 해도 다 돼. 오빠. 오빠. 좀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맞죠? 당구 안 쳐봤어? 오토바이 타러 왔어, 오빠랑. 오, 재수! 아! 아, 진짜. 아니야 오빠 아 미안해 혼자서 미안해? 네 아니야 와 끝까지 버렸어 이게
침 오일 맞어요. 한번 진짜 번지게 지쳤어요. 아 진짜. 아 공을 자꾸 이상한 걸 줘 자꾸. 아 뭐야 탕탕탕탕 치면 되지. 오 말도 안 되는 샷. 오빠 나와. 아니고 서두 쪽으로 끌어왔어요. 진짜 여러분 인정? 당구 친다고 지 당구 칠 줄 안다 그러더니. 오 재수. 뭐야 방심한 한 방이 난다. 재수 김모. 오 재수. 오 두 개 재수. 진짜 그죠? 안다 이죠? 아 뭔가 짧죠? 아이 안 나오네. 연예가 티가 안 나. 어느 자세도 다 짧죠? 진짜 쓰잘데기 없었죠? 예. 위에 게 됐고요? 어, 내가 혼자. 아, 진짜 한다, 진짜 어렵다. 신경들 좋아하네. 어, 시청자들이. 진짜 신기한 게 5,000명이 딱 안 넘는데 이상하게 아까부터 4,900명 계속 4,900명이다. 절대 5,000명 안 된다. 여러분 5,000명 좀 찍어주세요. 뭐 무슨 일 있었어? 먹었어. 먹었어? 맞지 여러분들. 이게? 니꾸라고요? 아, 뭐 니꾸는 봐주지 뭐 니꾸는. 니꾸는 뭐 괜찮아요. 그리고 니꾸 안 봐주면 이분 그냥 끝나요. 아니, 야, 동안아, 비슷하네. 빨리 차, 이 진짜 패션쇼가 와가지고. 아, 아, 뭐야? 이건 진짜 심했다. 더러워. 아, 아니, 끝이 아니야. 아, 이거 진짜 더러웠어. 와, 여러분, 아. 드립, 드립. 드립입니다, 여러분. 에. 그리 응? 이런 거는 정도 치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아, 해봐, 해봐, 해봐. 어? 나 무서운 두 판 연습 쳤다. 싶어했어. 난 방송팀은 모지기에. 이렇게. 알겠어? 어, 잘 치네, 확실히. 어, 잘 치긴 하네. 오.
노사람. 두 개? 올렸어? 안 올렸지. 안 올렸어. 오케이. 저 두 개 나왔습니다. 저 두 개 나왔어요. 오, 재수. 재수가 뭐야? 재수 좋았다고. 아, 뭔 소리야. 바꿔 쓸 건데. 오, 재수. 오, 실력. 아, 근데 이게, 아, 네, 알겠어. 방송 키고 치니까 이게 잘 안 되네, 진짜로. 대충 치게 되네. 정말로. 아, 진짜 여러분. 아, 이제 당구방송 진짜 많이 먹었네, 도와꺼. 하나. 답답했어, 하나. 평소에. 근데, 아, 이해하겠다. 쿠션? 왜? 그럼 벌써 쿠션이야, 무슨. 끝! 연습게임. 공게임 가자. 아, 왜 이렇게 빨리 끝내? 뭐, 나 몇 번 치지도 않았어. 아니, 씨. 아, 잠깐만. 아, 지금. 아, 나 몇 번 치지도 않고 끝났어. 손풀 기회는 줘야지. 아이 씨. 아니, 맞죠, 여러분들 근데. 어? 아 그러면은 3판 2승 하자. 3판 2승. 3판 2승 오케이. 1대0. 아, 너무 빨리 끝났어 솔직히. 알았어 알았어. 3판 2승 1대0. 나 120대 오빠 80. 80. 어? 뭐 빡이었다고? 뭐 오빠가 스팸 아니었어. 아 아니? 아 그럼 오빠가 친 거 빡이었다고 그 와중에. 아 그래? 에이 진짜 됐다. 아, 노잼이라고요? 어. 아니 뭘 노잼이야. 괜히 오빠 방송 갈아타려 그러네. 이 양반 봐. 아니야. 아니 근데 여러분들 너무 빨리 끝나지 않았어요? 솔직히 심부 더럽네? 아니 이게 6년 만에 치는 건데. 알았어. 일단은 어? 일단은 그거 하자. 뭐. 일단 내가 먼저 이기면 돼. 오빠 빨리 해. 시작. 아 진짜 사람들 너무하네. 하나 둘 셋. 오, 야 왜 그래. 아이씨. 잠깐만 미안 죄송합니다. 아 지금 50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존심이 아니야? 있죠. 아 여보 50회 그냥. 58하라고? 50회. 와 자존심 상해. 50회 근데 오빠 자존심 없잖아. 알았어 자 50 할게. 대신 잘못한다. 오케이. 와 자존심 상 50? 알았어 보여줄게. 아 여러분들 손풀기 연습 시간을 주셔야죠 여러분들. 몇 년 만에 치는데. 아 빡이다. 빡은 없다 대신에. 아 빡이네. 오 재수. 와. 아 실력. 재수 좋네요. 저는 120, 오빠는 50. 아, 저 50이랑 진짜 치다니. 근데 BJ 하기 잘했다. 시청자들 200 이하는 안 받아주는데. 말도 안 돼. 진짜 오빠 그렇게 잘 치르고 있다고? 미안하지도 않아, 안 해? 저 거만한 표정. 인사도 안 하고. 예의범절 1도 없죠? 말도 안 돼. 3개? 그때 쿠션 있는 거 알지? 3개로 쳤어. 아, 어깨로 치네. 3개. 진짜 10분 컷 간다. 1점.
걱정 마세요, 여러분. 이거 못 칠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못 치면 돼요. 맞죠? 여러분들 생각도 그렇죠? 어? 말도 안 돼. 안 돌아가자. 생각하는 척. 저거야? 진짜?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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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요? 끝났잖아. 끝이죠, 여러분들. 1-1. 맞잖아. 좋아요? 어. 하러 가자. 하러 갑시다, 여러분들. 자, 알겠어. 120대 50. 어, 왜 60으로 하게? 50으로 해. 50, 혼자, 근데. 50으로. 먼저 해, 먼저. 120대? 응. 150. 하나, 둘, 셋. 정확히 본다. 갑자기? 내 따질게 빼야 되는데.
그거. 이렇게 치까지. 뭉치지 이거 안 늘었잖아. 오빠 오시로 치는 거야 원래 이렇게. 아 멍충아. 그래?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을 갖고 치고 있습니다. 좋아 이겨서 뭐? 아 빡이야. 와 아, 뭐야? 하나. 뭐야 이거? 좋아 좋아 이겨서 뭐 하냐니? 내를 이기고 싶어도 못 이기는 거죠. 아 더러워. 아. 아. 아니, 뿌랄 맞아, 뿌랄. 아, 저 전문용어 뿌랄, 뿌랄이라고 그러던데. 네. 맞았어? 잠깐만, 바로, 인생 바로. 맞았다고? 아, 지금 바로 멈추면 안 돼. 오케이,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아이 공 개좋네 씨. 네. 아 너무 세게 쳤다. 4점 끝났다 4점. 4점이면 끝이야. 5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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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구랑 4구랑 와 이게 들어간다고? 안 들어가지 질 줄 몰라서 금방 공 들어갔으면 뽀뽀뽀뽀라고 이랬을까. 아 이거 못 치면 진짜 집에 가야죠. 와 심하다. 빡킹. 진짜. 내가 밑에 거지? 아, 밑에 거. 아, 동타야. 40대 40. 아, 동타입니다.
들어간다고? 하지만 오 1점 1점 좋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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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하고 있어야지. 와, 아!
맞아 맞아. 맞아요 여러분들? 쿠션입니다. 맞아? 오빠 쿠션이야. 잘 봐. 오빠 오빠 봐봐. 오빠야 안 맞았겠는데? 아 맞았어. 방금 멍충이 개똥구멍. 아니잖아. 아 진짜 맞았어. 안 맞았다고? 아 거짓말 친다. 오빠 팬분들. 아 내 팬 아니야. 내 팬 아니야. 처음 본 사람인데 안 맞. 내가 봐서 안 맞았다고. 아 진짜 맞았는데. 근데 안 맞으면 더 많아. 맞지? 아 근데 안 맞으면 더 맞잖아. 같은 공 내가 내 눈으로도 같은 공 두 번 맞았거든. 안 맞으면 안 맞으면 더 많은 거지. 알았어. 안 맞으면 더 많잖아. 알았어. 네가 쳐. 맞아. 같은 공 두 번 맞았죠? 맞죠, 맞죠, 맞죠. 나와주세요. 네. 사기치지 말고. 에이, 왜 그래, 너야? 좀 더럽게 치네. 누가 생각했어? 더럽게 친다고, 상구? 나 아빠한테 배웠는데 패드립 하는 거야? 아, 두 개, 뭐야? 뭐야, 우리 10인데 두 개를 쳤는데도 30, 30이야? 두 개를 쳤는데도 세 개나 남았어? 아까 쳤던 거 다 어디 갔어? 딱 됐어? 사실 맞았대, 사실 맞았대! 오빠 팬들 이상하다고. 아니 가락 쳐야 돼요. 저 쿠션인데요. 저 쿠션인데요. 조금 아깝다. 조금 아깝네. 아 도 아 쿠션 맞아. 쿠션 맞아. 그때 뺐어. 원쿠션. 원쿠션인데? 나 원쿠션. 예. 아, 잘못 봤어. 살짝 옆으로 가서 안으로 딱 뚱뚱 띵띵띵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으로. 띵띵띵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으로 못 들어갔어요. 아! 아! 아니, 꿈밤아 진짜 오랜만이다. 쟤 원래 내 방송 보는 사람이었어. 꿈밤이? 근데 오빠 방송으로 넘어오는 거야. 아 진짜? 여자 팬이잖아. 아 그래? 어. 꿈밤아 오랜만이다. 그래서 내가 오빠한테 팬이 바꿔가지고 뭐라 했거든. 아 너 뭐야 저게? 이렇게 했는데 아 저를 가져가지고 오랜만에 본다. 되게 몇 달 만에 본다. 안녕. 아 그래 꿈밤이가? 아, 몰랐지.
나와. 아우. 비슷하게도 안 가네요. 비슷하게도 안 가네. 진짜. 오빠, 진짜 레알 멋있게 가락으로 맞춰볼까? 이걸 가락으로 맞춘다고? 해봐. 응. 해봐, 해봐. 이걸 어떻게 가락으로 넣어? 잘 봐. 해봐, 해봐. 절대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네, 이건 가락 넣을 수가 없죠. 절단 들어가죠. 하나도 안 맞지? 뭐야? 야, 뭐야? 아, 방심했다. 씨, 이걸 못 넣었어. 와, 이걸. 와. 뭐 진짜 잘 안 된다. 어. 뭐 한 거야 방금? 나는 열심히 실수해도 오빠는 여기서 침 튀기고 있었어? 아마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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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잤다. 아, 일단 잤어? 네, 잠깐만. 아, 진짜 안 돼. 아! 아, 진짜. 죄송해요. 진지하게 쳐야죠. 돗대 하나. 오! 여러분 딱 말하세요. 끝낼까요 말까요? 아 빨리 끝내 그냥. 끝낼까요 말까요? 한번 끝내봐. 아 진짜로? 어. 아 내 니 빵댕이 어떻게 때려? 아 근데 빵댕이 아니니까. 이마 딱빵이라니까. 아 딱빵이야. 아 오빠 어디다 엉덩이를 들이밀어. 아 뭔가 푹신푹신 하다. 아 진짜. 들어갔죠? 아! 와, 아, 이게. 아, 바뀌었죠? 사람들 안 보여. 이게 이렇게 된다고? 사람들 안 보여. 왜 끝나겠다. 아, 안 끝났어. 툴쿠띠언. 진짜. 오빠, 내가 이겨야 돼. 왠지 알아? 오빠 이기면은 한 판 더 해야 돼. 아닌가? 아니지, 내가 두 번째 이겼잖아. 아 그러네? 아 맞네. 아 그러네? 아 그건 아니네. 아 헐, 아 아니네. 아니 전혀요. 휴. 안녕하세요. 이거 방송 키고 쳐서 둘 다 못 치는 거야. 봐봐. 봐봐. 아, 진짜 무조건 넣을 수 있는 건데 도화가 방송 켜져 있어서 그래. 아, 진짜 대박이다.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저는 쓰리코 원래 못 치는데요. 저는 원래 쓰리코 못 쳐요. 이 양반이 진짜 아무것도 못 치는 거예요. 진짜 확실히. 1점 좋대. 와, 들어갔다, 이거. 잘 쳤어요, 개자식아. 아, 정말. 오래 걸렸네요. 더 좋지, 얘들아. 도와주기에서 뭐하냐. 아까 그분 자주 봤지? 와, 이게 뭐해. 아니, 알겠으니까 여기 돼. 어? 내 엉덩이. 저 엉덩이 힘들지 마. 앉아, 앉아. 아니, 너무 빼지 마. 살짝 봐. 이렇게. 괜찮아? 미안해. 아! 미안해. 진짜 때리네? 아, 미안해. 진짜 걱정하지. 아니, 나 화영이 형도 좋아요. 진짜 아프지? 어, 진짜 아픈데 거짓말하고? 진짜 아파. 왜 방패 대기 설정이 안 걸려있지? 진짜 아파요, 저. 아, 재밌었네요. 정말로. 그리고 사실은 이노 오빠가 지금 나랑 진짜로 진심으로 당구 치러 옷 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 양반 서주 쪽으로 끌려고 왔어요. 제가 근데 제 그거 뭐지? 근데 예전에 막 이렇게 그거 아 뭐 뭘 꼬시려고야 그게 아니고 그거 예전에 진짜 오빠랑 은호 오빠랑 예전에 진짜 싸웠었어요. 아니 싸웠다기 하기보다는 약간 사이가 좀 약간 틀어졌었죠. 그래서 그 썰 풀려고 저러는 거야. 언젠가 DJ들이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DJ들이 진짜 무서운 게 뭔가 싸우거나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바로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 아! 방송 불량 생겼군. 스토리텔링 생겼군. 우후! 막 이런디. 아니, 예전에, 여러분들 아실 텐데, 예전에. 아니, 몰라. 나중에 말할게요. 근데 진짜 약간 이 오빠랑 하이 안 좋았었어요. 영민이 오빠랑 합방 할 때도 와 도아야 너 나랑은 합방 안 해주더니 민이랑 영민이 형이랑 해주네 막 삐지고 막 진짜 세상 삐져요 사람이 약간 속이 좀 진짜 좁아요 약간 그런 거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아니야 정치라뇨 무슨 소리예요 어쨌든 아시겠죠 민호 오빠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알겠죠 아니, 칭찬하고 있었어. 일단 나 이 소식 볼게. 어. 왜요? 왜? 왜 그래? 내가 잘 삐진다고? 삐고 있네. 도화가 제일 잘 삐져. 내가 속 좁다고? 나 참.
소속주가 왜 폭파된 줄 알아? 아, 밥 먹으면서 풀게, 썰. 아, 참 어이가 없네. 맨날 삐지잖아, 도아. 맨날 삐져가지고 나한테. 오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 도아야. 그 드립이. 어, 아, 왔어, 왔어. 아니야, 아니야. 아, 그래서, 오빠. 응? 오빠가 생각하는. 응. 이 다음은. 밥 먹자, 밥 먹자. 아, 그래? 밥이나 먹자. 아, 밥 먹어, 오빠 걸로 켜. 아니야, 이걸로 가자. 아, 오빠 걸로 켜. 가, 그냥. 에이, 오빠 걸로 켜. 이걸로 계속 가. 가고, 다음에 한번 도와줘. 다음에 한번 도와달라고? 어. 오늘 도와줄게. 어? 오늘 도와줄게. 아, 오늘은 너 걸로 가도 돼, 그냥. 계속 하고, 다음에 한번, 왜? 다음에도 안 보려고? 어? 어, 아. 아, 다음에 그럼 오빠 부탁 있어. 뭐? 남도에서 아빠 한번 하자. 남도 포차에서. 아, 진짜. 아, 왜? 아, 장난이고, 오늘 그래도 오늘도 밥이나 먹자. 아니, 오빠 도와줄게. 진짜 방송. 오늘 원래 방송 뭐 하려고 그랬어? 어? 원래 방송 뭐 하려고 그랬어? 아니, 나 원래 낮방송하고 염색하려고 그랬지. 근데. 설마 이거 너 거야? 어, 내 거야. 한마디 해도 돼? 어. 진짜 지적받는다. 당구 큐 때려 들고 다녀. 아니, 원래 개인 큐 있어, 원래. 네? 뭘 줘요? 도와준다는 게 뭐예요? 도와준다고. 밥 먹어볼래? 아, 나 밥 하나도 안 먹긴 했는데. 너도 안 먹어. 오빠, 근데 괜찮겠어? 난 오로바이러스인데. 아니, 이거 사장님. 첫, 예, 첫 게임은 내고 가셨고요. 23,000원. 아, 진짜 첫 게임 내고 가셨어요? 네, 그 아까 이기신 분이. 아, 내가 계속 가시지 마시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먹어? 뭐 먹지? 아니 오빠 진짜로 방송 한번 도와줄게. 방송 뭐? 오늘 도와줄게. 뭘 도와줘? 오늘 방송 도와줄게.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오빠 게스트 방송 가줄게. 괜찮겠어? 어, 왜냐면 오늘 말고는 그냥 술 먹는 거 빼고. 나 술 못 먹어. 나 진짜 노로바이러스야. 도와준다고? 어? 도와준다고. 아, 재밌냐?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내가 일부러 그거 안 읽고 있었는데, 사람들 아, 재미없어서. 아, 미안해. 진짜. 언니 염색한 거야? 어. 원래 무슨 색이었어? 원래 빨간색. 왜 그렇게 염색을 자주 해? 아프리카계 방탄이었는데, 그래. 방탄? 어, 또 방탄하게 솔직히 말해서. 이제 좀 늙었다. 어, 어떻게 된 거야? 조금 늙었다니까, 이 오빠. 너랑 나 두 살 차이 아니야? 어, 누가요? 제가요? 너도 늙은 쪽으로 같이 늙어간 입장에서 왜 그러냐? 아니 근데 오빠 근데 작년보다는 좀 늙었다. 아, 나 고생 많이 해서 그렇지. 작년에 좀 상큼했지 솔직히. 나 서주찌 시절 때. 아, 서주찌? 나 서주찌라고 하면 혼나나? 아니 서주찌라는 단어를 창시한 게 그쪽 아니세요? 내가 뭘 창시해. 인방갤러들이 창시했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뭐 먹지? 여기 강남인지 몰랐어, 여기. 아, 진짜? 나 여기서 맨날 방송해. 아, 진짜? 먹는다? 네? 뭐 먹자고요? 한우요? 한우 먹자, 뭐, 그래. 그래, 어디 있는데? 저기, 저기 뒤쪽에 있어. 근데 그거 시끄러우면은, 너 마이크 같은 거 없잖아, 맞지? 응. 그러니까 시끄러우면 안 되거든. 아니, 나 제목 바꿔야 되는데. 가서 바꾸자. 근데 나 옛날에 인호 오빠랑 닮았다는 말 진짜 많이 들었는데. 아, 오빠 옛날에, 그 오빠 옛날에 10달일 때. 야, 10달이네. 50달이었어, 미안한데. 아, 미안한데, 오빠. 50달이라고 아, 하면 좀 과하다. 야, 10달이는 딴 사람이잖아. 영민이요. 에? 아, 난 50달이었어. 아, 영민이 오빠가 30달이었어. 그리고 오빠 10달인 적 많았어. 에이, 내가 10달이는. 50달이 아니지? 50달이, 50달이. 이제 컸다고. 50피플. 과거를 아예 잊어버리네. 아, 생각 감사합니다. 아, 10피플은 나 해쿠 시절이야. 해쿠 시절 너 나 몰랐잖아.
아니 해골 닉네임 해골 뭐 했어 근데? 그냥 할 게 없어서. 아니, 사람들 말로는 철구 2세를 꿈꾸고 했다. 아 그건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해골을 따라가는 차! 아 차 이름이네. 와 근데 야 너랑 나 단둘이 합방 처음 하는 거 아니야? 맞아. 아 저기 뒤에 고깃집 있어 보여. 왜냐면 오빠 그리고 내가 도와준다고 했을 때 나 지금 마음이 또 바로 눈에 바뀌어. 그래서 도와준다고 했을 때 도움 받아야지. 나중에 되면은 잠수탈 수도 있어. 괜찮아? 그건 맞지 너. 아 그래 너 그냥 부탁하면 도와주잖아 항상. 아니 근데 항상 아니고 이제는 부탁하지 왜? 아니 이제 안 그래. 아 많이 독해졌냐 너? 어 나도 이제 살아야지. 변했어? 그럼 변했어 이제. 옛날에는 오빠가 그랬어. 도와 닮았다는 많이 듣는다 이랬는데 요즘 좀 반대가 됐다. 뭐라고? 사람들이 어 김민종 닮았네요 이런다. 에이 왜 그래 진짜. 좀 폼이 올랐다. 아니 여기로 가야 되려고. 폼이 좀 올랐네요. 에이 뭘 폼이 올라 똑같지. 마음은 한결같아. 아시아 근데 많이 오해들 하셔. 뭐? 어? 아 너도 그렇고. 뭘? 어? 뭘 오해해? 그냥 내가 좀 많이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자. 아 오빠 변한 게 맞지? 뭐가 변해? 난 똑같아 항상. 아니 나 사이 맞잖아 근데. 내가 뭐 오빠 뭐가 달라졌는데. 그러니까 원래 오빠인 거지. 근데 늦게 알았지. 아 원래 오빠인데 내가 그동안 가면 쓰고 있었다? 아니 가면은 아니야. 그러면? 그냥 그럴 순간들이 오지 않아서 다들 몰랐던 것 뿐이지. 이런 데가 진짜 이 오빠가 핵구 시절 때 너무 힘들게 살아서 약간 사람 배려를 하는 걸 까먹었어요. 자기 앞길을 위해. 아니야 진짜 이건 진짜 오해라니까. 이게 내가 아 진짜 아니 동아랑 몇몇 분들이 내가 내 앞길을 위해서 뭐 정말 이거 정말 이거 진짜 아니거든요. 이건 진짜로 이거는 억울해 죽겠다. 아니, 맞아 억울한 게 아니고 아니 대다수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게 맞아. 근데 오빠가 잘 돼서 그런 게 좋은데 오빠가 약간 우리를 깔아 뭉개면서 너네가 누군데? 아 너네가 누군데 말해봐. 네가 말하면 서줬지요. 내가 언제 깔아뭉개면서 올라갔어. 아니 뭐만 하면은 서줬지끼리 저희 맨날 뒤에서 술 마시고 다녀요 이러면서. 우리 완전 뒤에서 어? 뒤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잖아. 야 근데 나도 섭섭한 게 뭔지 알아? 뭐? 막 맨날 섭섭해. 우리 가족이라며. 어? 우리 가족이라며. 예. 근데 네가 왜 그랬는데요? 예. 예. 조용한데. 예. 조용한 데 있나요? 룸. 안녕하세요. 어디 앉으면 돼? 룸 같은 거 없어요? 안 돼요? 진짜요? 그 어디 앉으니까 저기 앉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쪽에. 저쪽에. 네, 감사합니다. 와, 근데 여기 우와 신기하다. 나 처음 알았어. 나도 처음 와봐. 아, 진짜? 그러면 오빠 이거를 카메라를 저쪽에 놔두고. 오빠 근데 내 걸로 고백해도 돼? 해, 너 걸로. 진짜로? 아 그럼 미안한데 오빠 걸로 하면 안 돼? 아 나 걸로 해도 돼. 아 내 거 안 해. 시청자도 찍었는데. 아니 두 명이야. 아니 근데 방금 얘기 한 번도 안 들어. 너무 많아. 오빠 앉아봐봐. 아 배고프서 꼬르륵거리는데 어떡해. 시청자 지금 내 걸로 키잖아? 2,000달이야. 응. 4,500만 있을 때 그냥 쭉 가야 돼. 2,000달이가 어때? 응? 2,000달이가 어때서? 사람 안 해. 오빠처럼 그런 거, 그런 시청자로 인해서 사람 버리는 거 안 해, 나. 오빠 방송으로 켜. 나를 진짜. 맞아, 야, 너. 팩트폭해? 내가 무슨 시청자 때문에 사람을 버렸어. 진짜 너 오해를 단단히 오해한다. 아니야, 오빠. 멀랑멀랑하게 오해했지. 아 진짜 뭐야 사실 도화가 진짜 섭섭해. 이기나 너무 섭섭하고 웃기지 마. 사람을 너무 진짜 이런 식으로 날 몰아가더라고. 몰아가는 게 아니고 오빠는 약간 이걸 자꾸 아 섭섭해 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마음을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걸 잘 알아. 제가 진짜 사람 분석하는 거 잘하거든요. 이거 있네 진짜. 아니 오빠
오빠도 양심적으로 좀 미안한 게 있었을 거야. 근데 이거 인정... 아니 나는 미안한 게 있었다가도 인정해버리면은 이게 완전 나쁜 사람이 되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지. 하지만 괜찮아 이제는. 이누야 직후 제자인데 정치 좀 보여줘봐라. 나 묻혀 그러다가지고. 아니야 오빠 정치 한번 해봐. 아이 나 근데 나도, 정치는 너네한테 한 적 없어. 나도 옛날에 나 아니니까 한번 정치 해봐. 나도 맞짱 뜰 수 있어. 오, 마 컸노. 들어가. 어? 어 꽃등심 먹자. 꽃등심 2인분 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콜라도 주세요. 아 방제 바꿀게요 여러분. 방제 꼭 바꿔주세요. 아, 이미 켰는데 뭐. 방제를 아 배고파서 꼬르륵 소리나. 오빠 갑자기 꼬르륵 소리 났어. 아 괜찮아. 뭐라는데? 그때 그 시절 이야기. 아예 뭐 도와 동생인데 뭐 맛있는 거 좀 사줄 수 있지. 오빠 사주는 거야? 내가 졌잖아 당구. 아 그래? 응. 너 때문에? 야 이거 너 어떻게 했어? 나 했는데 내가 너 오빠 너 오빠 요즘 그 배고서 많이 받나 보다? 아이 거지야 거지 돈 없겠다. 요즘 잘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왜? 응? 왜 안 돼? 나?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아니 뭐 진짜로 안 되는 거야? 더 잘 돼야지. 안 되지. 진짜? 응. 원래보다? 그럼. 서두칠 때 보자. 뭐가? 서두? 응. 야. 응? 서두칠 때 응. 내가 근데 아니 지금 얘기해보자. 언제 내가 너네를 짓밟고 올라갔냐? 짓밟고 올라갔다는 말은 솔직히 내 표현이 너무 심했거든? 짓밟았다는 표현은 오버였어 내가. 그치. 짧았다는 건 오버였는데. 어, 말해봐. 계속, 감사합니다. 계속 지코 오빠랑 연보랑 같이 되게, 어, 비밀 내에 정말 나쁘게 다니는 서클인 마냥 말하고 다니는 건 팩트가 맞잖아. 막 그런 거에 막 이렇게 지코 오빠랑 연보가 막 이렇게 놀아나는 거에 너가, 아, 오빠가 일부러 막, 어, 맞아!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거는 지코 형이 원래 그 막 그 존목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걸 약간 좀 방송적으로 웃기려고 했다가 나도 근데 그때 멤버였잖아 서울주 멤버. 그랬더니 그냥 좀 거들었지. 그냥 재미를 위해서 방방방. 근데 맞... 오빠가 조금만 어. 우리를 조금만이랑 살짝이라도 배려했었으면 어. 그렇게 안 했어. 아니지 난 반대야. 가족이니까 이해해주겠지. 에이 오빠 아유 막 얼굴에 똥 싸도 야 우리 가족이잖아 이해하자 이러니까. 그건 아닌데 근데 솔직히 내가 잘못한 건 맞아. 근데 그 당시에 나는 솔직히 방송을 잘 몰랐어. 그래서 이런 걸로 기분 나쁠 줄 몰랐지. 지금 되면은 그러니까 좀 뒤늦게 깨달았지 나도. 야 다시 내가 사갈까? 서주주 그... 멤버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어 이런 식 이게 정치구나. 아 이렇게 해서 아 그렇구나.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오빠가 계속 오빠가 계속 방송에서 서주주 얘기하면서 아 우리는 되게 막 그렇게 하고 놀아요. 어, 술 먹고 어, 장난도 치고 그렇게 놀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뭔가 약간 나쁜 사람들. 아 내가 너 언제 봤? 나는 항상 좋게 말해서 알지 얘들아. 느낌을 주게 했었어. 오빠 해줘. 서두진은 항상 가족이다. 이렇게 친한 이렇게 착한 사람들 없다. 항상 나는 칭찬만 했지. 그냥 뭔가 약간 그냥 막 할 말 없고 그러면은 그냥 재밌게 하려는 그 맞아. 재료가 된 게 있어. 근데 그게 기분 나빠. 왜냐면 전부 다 같이 지코 오빠랑 연보랑 다 같이 친한 거 아니잖아. 모르는 사이인데 남 얘기를 한다는 거 나쁜 거야 그냥. 아 뭔지 아까 그러니까 방송 재료로 이용했다 너네를. 어. 아 그건 내가 잘못한 거 맞지? 어. 내가 근데 도아한테 잘못한 거 딱 두 가지 있어. 어? 첫 번째 도아야. 그리고 두 번째 어. 도부리. 어, 그때, 아니, 도와는 근데 진짜 미안해. 도와는 막 진짜 울었어, 나 때문에. 아니, 근데 두 번째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뭐, 근데 내가 오빠가 계속 그렇게 내가 오빠, 나 그냥 하지 마라고 했는데 오빠 계속 언급을 해서 마일리지가 쌓여 있었어. 근데 거기서 오빠가 또, 아,
동화 개부린 몸인데요? 아까 사람들이랑 다 같이 보기로 했는데 이렇게 해서 또 나를 완전 부드려 그랬잖아. 아니 근데 나는 그때 되게 순수한 마음이었어. 정말 그럴 생각 없어. 내가 너를 왜 묻냐. 정말 나 진짜 순수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니 근데 아 얘가 오해하고 있네. 어떻게 된 거냐면은 보아가 방제로 아 여기 있는데 어 방제로 두통 아파가지고 개머리 먹고 잔다 그랬어. 근데 난 그 공지를 못 본 거지. 못 보고 방송하다가 어 이따 도화 만나 그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내가 야 알고 있으면 진짜 쓰레기지. 아니 그것도 그때 아 내가 머리 아파서 두통약 먹고 잠깐 자고 일어나야 되겠어요 라고 공지 올렸는데 그거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아니 그랬는데 뭐 때문이었지. 그거 언니들이랑 만나기로 했는데 그걸 단톡에 그냥 언니들이랑 단톡을 한것 뿐이야. 근데 얘가 영탕 읽기만 했어. 오빠가 읽기만 하고 혼다는 말도 안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혼다는 말도 안 했어. 그냥 자기 혼자 읽기만 하다가 나중에 그 자리에서 말한 거야. 근데 나는 가만히 언니랑 채희 언니랑 둘이서 놀고 있다가 갑자기 막 DJ들이 연락 와서 너 또 뭔지 됐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인방길이 난리가 난 거야. 약 먹고 쉰다고 하고 놀러 다닌다 서조트들이랑. 그래서 그때는 마일리지가 쌓여 있다가 그때 아 오빠 내 얘기 진짜 그만하라 그랬지 이러면서 화났어. 맞아 맞아. 어 그때 화났지. 근데 내가 얘기 그만하라고 했는데 또 영어로 끝나고 나 이상형 월드컵 또 두 번째 이상형 월드컵 했을 때 저를 1등으로 한 거예요. 와 사람 마음 무시하네. 그걸 내가 억울 끌려고 내가 1등 했다고? 오빠 내가 그렇게 거짓말 좀 와 사람 마음 이렇게 웃기지 마. 너가 사람 좋아했다고? 개소리 하시네요. 와 진짜 빈정상할 뻔했어. 아이 야 사람 그 마음을 어떻게 억울로 하는 거 그래. 전혀 아니야. 그때 내가 남친 때인데 억울로 해서 뭐해. 맞죠 여러분들? 아니 남자 그래 그건 뭐야. 아니 남친 때잖아.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럼 오빠 진짜 좋은데요. 꽃미녀예요. 이쪽은 경북이에요? 아, 저요? 아니요, 저 경상남도 사는데. 경북 여자들이 다 같이 다 이쁘죠. 아, 진짜요? 경남이에요? 네, 경남이에요. 경남도 다 유리인들 보고 경남이 많아요. 어, 그래요? 요즘은 경남이 더 이뻐요. 경남이요? 네. 미안해, 그 밥 좀 먹으라고. 그 후에 오빠가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서조쯔가 다 같이 그 멤버가 다 같이 모인 날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방출당했지? 에이 그것도 아니야. 아, 오빠가 너가 방출시켰지 나. 오빠가 아, 딱 걸렸다. 얘가 나 방출시켰는데 방출의 원인은 도화였다. 얘들아 피셜로 알려. 그게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오빠가 자기가 찔리니까 계속 혼자 개인 방송에서 1000명 이상 보고 있는데 여러분 저 한 가지 말하겠습니다. 서두주에서 왕자예요. 저 제가 계속 언급해서 저 이제 퇴출당했습니다. 계속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계속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점점 뭔가 왜 그랬어 라는 말도 하기도 싫은 거지. 계속 방송에 이용하니까. 그게 아니라 근데 진짜 그때 뭐 사건 이후로 정말 서두주가 좀 멀어졌어. 진짜 맞지? 진짜 멀어지긴 했어요. 그 이후로 안 만났어. 근데 나도 진짜 화났었어 그때. 그래가지고 나는 나대로 섭섭했어. 솔직히 난 섭섭했어. 섭섭하지. 왜냐면은 서두주가 진짜 친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서로 감정 없이 진짜 가족같이 진짜 맞지? 맞아. 서로 막 진짜 좋은 얘기만 해주고 정말 그랬지. 근데 나는 반대 이렇게 생각했죠. 이렇게 우리가 친하고 가족이었는데 이거를 이해 못하나? 약간 이랬어 난 솔직히. 아니 근데 그 마음도 이해가 안 돼. 그 마음도 이해가 안 돼. 이거는 오빠 한 명이 말해서 전체 마음을 생각을 했었어야지. 동화는 이해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 전체 마음을 이해했어야 되는 거였잖아. 다 물어보고 의사를 물어보고 그렇긴 하지. 근데 미안하다고. 미안하지. 그래 끝났지. 끝났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해야 또 억울해 끓이는 거니까. 그건 맞지. 얘기하는 거지. 아 근데 나는 사과할 사람이 많아. 일단 서리한테 사과했어. 서리는 사과 받아줬어. 두 번째가 너였고 이제 차례대로 찾아가서 사과해야지. 아 콘텐츠 잘 정했다. 아 진짜로. 진짜? 대성하겠다. 아 생각해보니까 좀 기분 나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럼
근데 원래 왜냐면은 오빠가 또 그 거기서의 이미지가 되게 좋았어. 어디서? 아 서조치에서? 어, 좋은 진짜 있잖아 막 일단 아 이거 말해봐 서조치 시절 나 어땠어? 딱 말해봐 진짜로. 아 되게 뭐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예 막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막 그때 오빠가 했던 말 기억이 나. 뭐? 영민이 오빠한테 뭐라고? 아니 형 시청자 숫자를 왜 그렇게 연연해요? 형 그렇게 하지 말고 작게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재밌게 그렇게 방송하면 되잖아요.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요. 그랬어. 근데 그래서 약간 생각을 했지. 아 진짜 뭐 시청자 숫자 그런 어그로보다는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 처음 떠는 거야? 어 아니 말해 말해.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막 그런가라고 좀 약간 다르게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완전 영민화가 돼버렸어. 아 영민화라니 직호하지. 말해도 똑바로 해야지. 영민화는 뭐야? 나는 직호화는 아니고 오빠는 영민화야. 아 그건 아니지.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니 그때 당시 제가 진짜 방송을 몰랐어요. 방송가 남캠 할 때는 방송 모르지 뭐 컨텐츠 같은 것도 모르고 그냥. 열연이랑 카톡 하는 거 맞지? 아, 아니다. 아, 미안해. 그것만 했겠지 뭐. 아니야? 그치. 어, 그치. 그리고 되게 이렇게 주변 BJ랑 존복하는 게 되게 기뻤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오빠가? 어, 그치. 우리 근데 그때 행복하지 않았어? 안 행복했어, 그때? 어, 너 행복했는데 항상 이렇게 막 방송 끝나고 이렇게 만나고 술 먹고 또 만나면 방송 얘기도 안 해. 그게 재밌어. 진짜 재밌게 놀았는데 뿌리를 싹둑 잘라줘서 고맙다. 아니 내 잘못 사장님 너 공깃밥 먹을래? 응. 사장님 공깃밥 두 개만 주세요. 네, 아프게요. 와 여기 맛있다. 응. 녹네 녹아. 잠깐만. 네. 아 근데 솔직히 이거 막 물어볼게요. 응. 서울대 멤버들이랑 그 후에 술 먹으면서 내 욕 했어 안 했어? 한 번도 안 했어. 어 그래? 그렇게 욕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다들 이렇게 말했다니까. 아, 이너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힘든 시간도 많았고.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반대로 내가 좀 그랬어. 나는 진짜 실망했거든. 뭔가 약간. 진짜 실망해서 내가. 아, 그냥, 나 언젠가 혹시 따로 풀게 되는 날이 있으면 그때 풀고 굳이 내가 카톡을 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렇게는 안 하고 싶다 이렇게 내가 말했어. 근데 누한테 진짜 착한 게 이렇게 나한테 싸우고 이래도 명절 때는 연락해주더라 나한테. 오빠가 있잖아. 아 내가 있나? 응. 아 하고 오빠가 있잖아. 회심에 이렇게 한번 날렸잖아. 응. 오빠 그렇게 살지 마. 거짓말 아니야? 했잖아. 언제? 말듯이 오빠가 그렇게 살지 마. 그걸 되게 돌려서 했잖아 솔직히. 추석 때인가? 아 옛날에? 아 진짜? 기억이 안 나, 오빠. 미안해. 진짜? 내가 그냥 느꼈지, 거기서. 아, 도화가 나한테 단단히 뭐가 있구나. 아, 근데 사람이 화났을 때는 뭐 안 보여. 근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뭔가 이해하게 되잖아. 그치. 그래, 나 이제 다 용서하는 거야? 용서할 만큼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나도 서운했다, 그거지. 막 그렇게 오빠가 막 아, 죄송합니다 막 이런 정도 아니야. 아닌데. 서조츠 숙주가 누구였냐고요? 모르겠어요, 그거. 응? 뭐가? 서조츠 숙주가 누구였냐? 수장? 수장? 수장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그, 솔직히, 막 서조츠 하게 된 게, 이노 오빠가 얘기한 것도 있지만, 이노 오빠가 도와야 불러서 그렇게 된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 오빠랑 나 때문에 서두 결국에 서두쯔 아니었다? 아니야. 아니 유지여서 발 뺀다고? 아니 그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 고기 너무 맛있지? 어 진짜 맛있대요. 완전 맛있어요. 미인님 오니까. 미인들인데 전요 제 여자친구라서 멋있어. 아. 여자예요? 응. 나도 나오네. 나왔어? 아, 내린 줄이야.
남들로 사니까 어때? 응? 남들로 살아보니까 어때? 뭔 소리야? 손술한 지 얼마나 됐어? 아, 노잼이야, 뭐야. 트랜스젠더 드립을 또 좋아야, 아직까지. 진짜 재미없다. 맞죠, 여러분들? 사람도 없는데? 일도 안 했는데? 아, 도커터, 그러니까. 왜 안 나오나 했어? 요즘 해야죠. 근데 여러분, 근데 DJ들이 그랬어. 나보고 난 컨셉이 아니었는데 나보고 컨셉 진짜 잘 잡았대. 왜 집착해? 네가 성수해 진짜로. 네. 맞아. 아니야. 그것만큼은 인정할게. 네 자체는 진짜 성수해. 요거 구울 거. 네. 여기 강남대가요, 강남대가. 진짜 맛있다. 근데 여기.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안 해, 사람들이? 모르겠어. 진짜 맛있는데? 거기보다 맛있는데? 엄청 영화? 아, 그래? 응. 아, 감사합니다. 요즘 그래도 잘 맞나? 세 누나랑 뭐, 설이랑. 응. 잘 맞나? 난 고쳐서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웬만해서 봐. 응? 고쳐서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웬만해서 봐. 아, 그래? 이제 공깃밥 시켰는데. 네, 고마워요. 그래서 내랑 합방하면은 하고 싶은 마음 없구나. 난 솔직히 합방보다는 방송 사적에서 약간 좀 서적주분들 다 있을 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았지. 그냥 한번 보자. 어, 한번 봐야지, 근데, 진짜로. 그리고, 진짜, 진짜 재밌었는데. 아, 그럼. 야, 너는 모르겠다. 왜? 응? 왜? 그래, 소소한 거에 행복을 못 느꼈어. 나는 근데 진짜 재밌었어, 정말로. 나는 재밌었는데? 그래? 난 진짜 재밌었지. 어떻게, 추억이지. 아, 왜 보성이를 언급 금지야? 말해도 돼요. 고생도 왜 엉금이에요, 여러분. 그러지만. 진짜 맛있어요, 여기. 가족품데. 그 고생이 왜 까요, 여러분. 근데 진짜 친해졌더라? 고생이랑? 응. 그니까, 되게, 그것도 되게 신기해. 진짜 신기해. 너도 상상도 못했지? 나도. 단둘이 하자고 해도 니가 깠잖아, 나 학구라서. 아, 그것 때문에 아니야? 할때 진짜. 아, 맞잖아. 아니야, 그것 때문에 아니야. 그렇게 치면, 영민이 오빠는. 응? 그 인간은 끈질기게 구애하니까 너가 그냥 해준 거고. 끈질기게 구애 안 했는데? 잘했어요. 근데 오빠가 학구라서 합방 안 해준다라는 그런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오빠가 잘 나갔을 때 합방 안 했던 거야. 아니야, 전혀 아니야. 아니, 도화는, 이건 장난친 거고, 도화는 전혀, 그때. 그때 뭐, 할 게 없어서 못했죠. 근데 약간, 이 오빠가 좀 나한테 좀 말빨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좀 나한테 좀 쪼는 것 같아. 오빠 나한테 쪼라? 아니지. 좀 쪼는 것 같지 않아요, 저한테? 정신 보여도? 좀 쪼라. 너 울어, 임마. 나 좋아하는 사람들 이제 공격 안 해. 진짜로. 우리 오빠는 좀 자기 자신이 그래도, 아, 그래도 진짜 그때 좀 미안했지? 이런 감정이 있나 봐. 나한테 좀 쪼라, 진짜. 좀 쪼라, 이 사람. 쫄지 마. 와, 이것도 맛있네. 그니까, 너무 신나고 나한테 쪼면 어떡해. 아, 그래도 죄가, 사람이 원래 죄가 있으면은,
원래 그런 법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죄가 있으면 그걸 또 갚아야지. 지는데. 왜? 넘꼬집 정치라면은 땡까야 되나라고 말하지. 보아는 이런 거 진짜 싫어해. 진짜 오빠, 근데 그렇다면 하지 말자. 어? 왜냐면. 그 뭐야, 왜? 또 여기 정작. 연포식, 그, 정치 하지 말자. 왜냐면 너무 재미없고, 뭔가. 재밌던데, 나네. 그래? 아, 장난이야. 말해. 근데 도화가 진짜 근데 그런 정치를 진짜 싫어해. 뭔가, 그렇게 해서 다 방송 끝나고, 아, 방송이었던 거 알죠? 이렇게 다. 완전 깔때로 까고. 야, 근데 너 진짜, 키 진짜 작고, 진짜 늙고, 이러면서 막 팩폭을 했어. 근데 나중에는 방송 끝나고, 사실 장난이었어요. 이런 거 싫어요. 사람 마음은 상처를 다 주고 나서. 그러면 안 되잖아. 맞잖아. 그렇게 하지. 도화가 약간 그런 게 있어. 좀 순수해요, 진짜. 아이, 뭐야, 왜 계속 순수하대? 순수하니까 그거를 방송으로 못 받아들이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못 받아들이지 않아. 많아. 아, 그래? 근데 순수하다고 하지 마, 사람들. 그러면 사람들 좀, 뭐가 순수해? 아, 알았어. 개더러워. 전혀 개더러워. 아, 반대로 말해. 알았어. 반대로 말해? 더러운 여자. 아, 왜? 근데 선비 마인드가 아니라 이게 정상이야. 맞지? 아, 근데 방송을 하면 좀 약간 보수적 보면 재미없다 그래. 그렇다. 그건 맞아. 근데 저는 항상 말하지만 선비는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건데 DJ로서는 부족하다 이거지. 인정? 우린 대로 버둔다고요? 고기 더 추가 안 하시죠? 고기 더 먹을까? 네, 1인분만 더 주세요. 1인분이요? 네. 맛있네. 어떡해. 뭘 고른 대로 버둬? 내가 옛날에 했던 짓들. 그래가지고 내가 뭐 어디가 마음고생도 했고. 아, 근데 오빠도 오빠 나름대로 마음고생 했겠지. 아, 그럼. 오빠는 약간 죄책감 잘 느끼는 사람이라서. 아, 맞아. 그렇게 뭔가 던지고 나서 집에서 또 생각했을 것 같아. 이렇게 막. 맞아. 아, 이거 좀 솔직히 했던 것 같긴 한데. 맞지? 아이가. 맞아. 뭔가 좀 소중한 사람한테 맞아. 소중한지 아는 사람한테는 그냥 막 던지고 상 정신 없고 막. 응. 진짜? 그게 맞잖아, 근데. 난 내 사람한테만 잘하는 스타일이야. 내 사람 아닌 사람한테는 막대? 막대 하는 거 아니야, 별 신경 안 써.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도화나 사람들이 나한테 실망했던 게 그럴 수도 있어. 내가 서줬을 때 말도 많이 안 하고 선비였어, 알지?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맞아, 오빠 선비였어. 근데 어쩔 수 없어. 되게 여자들도 많고 하니까 별로 안 친하니까. 왜 별로 안 친했어? 아니, 그러니까 막 뭐라 그럴까? 오빠 혼자 안 친했다고 생각했네. 와, 점점 파면 팔수록 안 하네. 아니, 그 소리가 아니라 네가 가족구라면서요. 안 친하다는 게 아니라요. 그래, 이거 보니까 맞네. 안 친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내 사람이 아니다. 에이, 동치하지 마. 맞네. 아, 동치하네. 그 소리가 아니라 여자들 사이에 껴있으니까 약간 좀 가만히 있던 거 그런 거죠, 여러분들. 영민 오빠는 잘 놀았는데? 누구? 영민 오빠. 잘 놀았다고? 근데 그 형 성격이 좀 약간 여성스럽긴 하잖아, 솔직히. 맞아. 잘 맞아, 근데 영민 형이 진짜 여자들이랑. 근데 게이는 아니야. 그래, 그러니까.
근데 영민 성격이 되게 여성스러워요. 여자들이랑 말하면 보통 여자가 더 말을 많이 하잖아. 근데 영민 형 자기가 더 말 많아. 맞아. 그 여사친 많을 거야, 그럼. 맞아. 저기 손님, 박광호한테 전화해. 예? 박광호한테 전화하라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장난치지 마세요. 아, 큰일 됐습니다. 장난치면 이제부터 신고하겠습니다. 아, 배웠군요, 진짜. 이제부터 신고입니다. 다시는 이렇게 다 뜹니다. 나 일상생활 방송에서 내 방송 보시는 분들 여러분 단 1도 없었다. 그치 당연히 진짜 다... 여러분들 왜 그래요? 그러지 마요. 내 팬들 아니야. 그 집박이들이야. 아 진짜로 뭐 그렇게 해도 돼 말? 아 집박이들 막 집박이들 했지 뭐. 내가 도아한테 뭐 그 좁은 것도 좁은 건데 약간 조심스러운 건 있어. 뭐? 왜? 왜? 뭔데요? 말해. 뭔데?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뭔데요? 왜 와요? 아 매출이가 처음이에요. 매출이가 감사합니다. 매출이 처음 봤다. 100개도 못 봤어. 응 100개도 못 보고 붕어 왜 이렇게 안 터져? 나 얇은 사람이 아예 안 터져. 아 그래? 아이 팬가입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아 고마워. 팬가입이 진짜 외출이야. 팬가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 조심스러워? 응? 왜 나한테 조심스러워? 나는 너가 정색하는 걸 단 한 번도 못 봤어. 앞에서 정색하는 거 무서워? 정색? 근데 한 번도 못 봤는데 볼까봐? 아예? 그럼? 그 사건 있고 나서 몇 번씩 나한테 정색을 하더라고. 아니, 쟤도 성깔 있구나. 그럼, 나 성깔 있지. 한개 감사합니다. 한개 감사합니다. 한개 감사합니다. 나도 성깔 있지. 감사합니다. 성깔 고맙습니다. 근데 있잖아. 나는 가끔 이렇게 정색하고 팔 한 번씩 안 내주잖아? 응.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만만하게 봐, 그냥. 응, 만만해도. 어? 아, 그래? 아, 그래? 아, 한결 생각 좀 감사합니다. 아, 한결 고맙습니다. 그래서, 진짜 짜증 날 때 있어. 한결 고맙습니다. 근데 도화는, 여덟째 고맙습니다. 정색을 해도 무서운 게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지? 아, 여덟째 고맙습니다. 뭐요? 생각했다, 약간 느낌? 어. 나? 응. 아, 진짜? 아, 1, 2, 6에 감사하면 고맙습니다. 오, 김인호게지. 근데 땡 까는 건 아닌데 나는 근데 생각을 해봐. 내가 아니고 남이었어도 얘가 이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 근데 그렇게 나한테 나여서만 나였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나 진짜 화나. 막 갑자기 밥이 안 넘어가? 아니. 또 조심스러운 게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 모르겠네? 진짜? 근데 왜 안 쳤어? 그냥 귀찮았네? 응 왜? 아 그냥 식사 예절 존나 한번 봤어. 왜? 그냥 오빠 어쩐데? 난 깔끔하잖아. 아주 깔끔한데? 아 그냥. 에이 그럼 연봉 지시잖아 여러분들. 또 문자 간다. 왜? 아 진짜. 아니야. 문자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 적합지 못한다고? 응? 아 몰라. 오빠 적합지 잘해?
나 뭐 살라 그러더라? 너 잘해? 난 정성. 잘하는 편이야? 나 정성이야. 어, 진짜? 몇 안 되잖아, BJ 중에서. 젓가락 잘하는 BJ. 그래? 근데 오빠는 젓가락질 안 배웠었어? 배드립시네. 아,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아니 유치원에서라든지 그런 데서 말이야. 아, 배워도 까먹지. 커가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배드립이야. 배드립 한 번씩 쳤으니까 괜찮지? 아까 안무 누구한테 배웠어? 더럽게 배웠네 했잖아. 아, 알겠어. 우리 학교에서 배웠는데. 아, 오케이. 인정. 1대1입니다. 1대1이에요. 부하가 이래요, 근데. 근데 고맙습니다. 이런 것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친구야. 어? 아니, 그건 강남이지. 근데 사실, 내가 고쳐야 될 게 한 게 있긴 해. 뭐? 너 성격도 고쳐야 돼. 어, 맞아.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은 막 진짜 괜찮다. 어, 괜찮아. 해. 근데 집에 와서 짜증나. 그래서 근데 손해보는 성격. 마일리지 쌓아도 이렇게 막 내가 계속 해. 그러다가 말을 하는데 너 이때 이렇게 나 무시했었잖아. 그때 그렇게 무시했었잖아. 나 다 기억해. 이렇게. 나도 너한테 해도 되겠네? 뭐? 너 나 무시했었던 학교 때. 아, 이거 드립. 장난, 이거 피곤, 아, 이거 그냥 따라해본 거지. 내가 언제 무시했어, 오빠를. 아, 장난이지. 보아만큼 절 잘 챙겨준 사람이 없었어요. 웃기지 마! 이설이랑. 근데. 그건 또 거짓말이잖아. 진짜? 설이랑 보아가 진짜 많이 도와줬지. 물론 진짜? 뭐, 최인우랑 지웅아랑 유은이 많이 도와줬지만. 진짜? 근데 그러면 남들이 진짜 오빠 안 챙겼나 보네? 응. 진짜? 남들은 당연히 내가 막.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 누구? 그냥 내가 오빠한테 뭐 챙겨준 게 뭐가 있지? 아, 그게 아니라 구성이나 직구 형은 내가 좀 그래 좀 올라왔을 때 했잖아요. 근데 서류 출신은 저 완전 개학구였어요, 여러분. 김인호가 누군지 몰랐을 때였어. 50달 때? 50달이. 50달이 지을 때. 진짜 50달이 맞아? 네? 그때 50달이 됐지. 한 1년은 20달이 아니었어? 1년 20달이. 1년 반까지 50달이. 아, 진짜? 와, 근데 오빠는 진짜 고생했어. 진짜 그럼. 고생했어. 근데 그때 사람이 원래 되게, 뭐라 그럴까. 무명일 때 도와준 사람이 되게 기억이 나는 거 알지? 그때 맞아. 그 시절. 원래 그래서 힘들 때 도와주는 게 기억이 남잖아. 그치. 근데 서울이랑 다른 사람이 틀렸지. 아, 원래 보통 메이저들은 좀 있어, 솔직히 말해서. 학고라고 하면 약간 조금 좀 색안경 끼고 보는 게 있어. 색안경은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이득은 안 돼도 손해보는 건 싫어하잖아. 그치, 그치. 근데 그래서 아예 애초부터 연, 막 벽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설이랑 보아는 되게 달랐어 그때. 근데 설이랑 내 방송이 완전한 역행 방송이 아니야. 아니, 맞지? 그러니까 막 너무 막 역행같이 막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게 있어. 너 말 왜 이렇게 못하냐? 몰라. 아니 그래서 아! 근데 설레었어? 뭐? 아, 드립. 설레었냐고? 아, 장난 아니야. 드립이야. 야, 뭐에 설레었어? 아, 드립 한번 던져봤다, 왜. 아, 제가 뭐에 설레었죠? 근데? 아니, 궁금해서. 근데 진짜 그래. 나한테 정말 고마운 사람은 여자 두 명, 남자 두 명. 남자 두 명. 커맨더 지코 연보성. 여자는 도아 이설. 끝. 근데 진짜로 오빠 방송을 완전 이렇게 해준 사람은 지코 오빠야. 구성이야. 진짜? 그러니까 지코 형이 만약에 토스를 해줬으면은 거기서 종지 붙이는 건 보성이지. 왜냐면 보성이가 컨텐츠마다 날 불러주고 방송도 합방도 많이 하고 했지. 지코 형도 물론 도와줬지만 완전 100% 됐네 지금. 그러니까 지코 맞아. 지코 형이 8화를 했으면은 그 마무리는 보성이가 해줬어 솔직히. 그때
언니가 옛날에 오빠 싫었을 걸? 어? 그런 말 안 하던데? 아 그냥 장난이야. 드립이죠. 기야 말. 내가 옛날에 물어봐. 나 고성이랑 술을 되게 많이 먹었거든. 야 고성 너 옛날에 싫어했어? 그러니까 아, 싫어하진 않았대. 지옥했겠네 그럼. 아. 장난이야 장난이야. 야 근데 나도 느끼긴 했지. 어 고성이 눈빛이 좀 틀렸었거든 처음 만났을 때. 근데 고성이도 그런 스타일이야. 자기 사람 그러니까 싫어 좋고 싫고 되게 분명해. 고성이가? 응. 아 너가 더 잘 알겠다. 미안하다. 아는 척했다. 어. 아니 고성이 좋고 싫고 분명한 게 아니라 어. 그거야. 그거 그냥 자기 혼자만 좋고 싫고를 가려. 그러니까 불리해. 자기 혼자만. 남들한테 뭔가 싫다는 내색을 그렇게 많이 하는 스타일 아니야. 싫은 아, 그래? 사람. 부러운데?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는 걸로만 그렇지. 모르겠어요. 몰라. 나도 몰라. 해놓고 괜히. 아니, 괜히 연빠기들 무서우니까. 괜히 연빠기들 무서우니까 캐시전 하는 거 봤냐, 얘들아? 말 다 해놓고서 모르겠대. 아, 몰라. 말했어. 그치, 아니, 누구, 내가 아무리 뭐 보성이랑 친하고 해도 살 닿은 사람보다 내가 더 알겠냐, 보성이를. 도화가 잘 알지. 살 닿은 사람? 말이 이상하다. 아니, 살, 아, 뭐, 보성이 너 살 안 닿았어? 너한테 나한테 닿았는데? 아, 배꼽 닿았나? 아! 아, 에헤헤! 우리도 의학이야, 또, 에이, 너무하네, 이씨. 아니. 그런 게 짜증나는 게 아니고 오빠가 이렇게 말하는 게 짜증나서 오빠 말해 그러는 거다. 남녀 사이에 무슨 게 어딨어. 어떻게 그럴 수 있, 근데 그럴 수 있잖아 이런 거 같죠. 야, 너 이렇게 못 먹어. 나 엄청 많이 먹었어. 나 거의 푸푸식으로 먹었어. 야 근데 많이 먹겠다. 우리도 양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나 진짜 많은 편 아니야. 아니 경악 안 해요. 아 진짜 여러분 무섭게 하지 마 그래도. 오빠 콜라? 어 사장님 콜라 한 병만 주세요. 근데 왜 이렇게 기겁을 해? 연빠기들 태칭쓸 때마다 당한 게 많나 봐. 아니, 연빠기들이 싫지 않아 절대로. 어 왜왜왜왜 하나도 왜? 안 싫어. 왜? 왜? 아 우리 매출이 알림이 또 천 개. 너 왜 그래? 오늘 진짜 무리한다. 또 천 개. 와 우리 매출이 알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 괜찮아? 나 왜 먹는 거 아니야? 아프리카 TV. 네 맞아요. 네. 사인해드릴까요? 아, 아니, 아니, 장난이, 아니, 아니에요. 장난이에요. 이런 게 웃긴 거라고, 이렇게. 이게 웃겨? 가르쳐줄까? 방송? 아니, 이게 웃겨다고? 지금 단 1도 안 웃긴데? 방송 가르쳐줄까? 아, 괜찮아. 왜, 왜? 아, 난 이런 채팅이 더 웃겨. 왜? 진짜 주접 떨고 있네, 막 이런 거. 아, 주접이라는 말 누가 먼저 했어? 지코형이지 뭘. 아, 너가 나한테 말해줬잖아. 너가 한창 지코형 좋아할 때. 얘 옛날에 지코형 찬양했거든요? 지금도 찬양해 솔직히? 지금도 좋아해. 아, 진짜? 지금도 좋아하는데 나랑 합방해서 나한테 정치 담그는 것만 아니면은 방송에서 누군가 정치 담글 때는 재밌어. 솔직히 내가 보면. 내가 보면 재밌는데. 난 지코형을 아예 모를 때 내가 당하면 싫어. 내로남불 개쩌네. 왜? 왜 당하는 건 싫어 남이 하는 건 좋고. 어, 내로남불이네. 내려놔 버리네요? 죄송합니다. 그치? 응? 빠른인정군. 지코 형 진짜 찬양했거든. 맨날 막. 모든 아프리카의 유행어는 커맨더 지코 거다. 내가 맞아, 형, 근데 그거 맞아. 난 지코 형 몰랐을 때. 응. 맞지? 근데 모든 주접도 지코 형이 먼저 했잖아. 모든 유행어는 지코 형이 먼저 했어. 대부분의 유행어는 지코 오빠가 했어. 어, 철구 오빠도 맞고. 너 요즘에 너 아직도 그거 해? 아, 아니 그거 하니까 사람들이 짜증난대. 그니까. 아니 넌 직권보다 많이 하더만. 아 진짜 직권보다 많이 해요. 아시죠? 근데 사람들이 하지 말래. 짜증난대. 귀엽던데 나는? 아 하지 말래. 악 좀 그만. 너 아무새 진짜 노잼인데 왜 하냐 이러면서. 너 바로 블랙시켰지. 아 짜증나게. 악 듣기 싫으면 네가 나가면 되지. 난 바로 진짜.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대인배가 돼야 하는 시청자들이 많아서가 아니고 내가 진짜 백다리 때 그렇게 하면은 일부러 나를 저격하는 거잖아. 심보, 더러운 심보로 일부러 나한테 악담하는 거잖아. 맞지? 야, 왜 이렇게 와, 뭘 얘는 진짜 뭘 일을 생각해도 존나 깊게 들어가. 뭔지 알죠?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야. 근데 그게 맞아. 근데 진짜야. 뭘 또 그게 맞아. 아니 그러니까 일부러 열받게 하려고 나를 열받게 해가지고 막 내가 화난 모습을 보려고 일부러 아니, 채팅을 친 거잖아. 아닌 것 같아. 그냥 생각 없이 친 걸 수도 있잖아. 그래? 어. 근데 어쨌든 블랙 한번 했던 건 못 풀어. 근데 오빠 좀 앞에 나올래? 아 배불러. 이렇게 얼굴이 작아서 뒤로 가면 안 돼, 오빠. 큰일 나. 아유, 내가 그래도 너 얼굴 작은 거 온 세상 사람 다 아는데 뭐 어때? 응? 온 세상 사람 너 얼굴 작은 거 다 아는데 뭐 어때? 아니, 오빠가 얼굴 더 작아, 나보다. 아니야. 아니, 몰라한 선생님이 어딨어요? 여기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한우 먹었는데. 몰래 한 손님 옛날 같은 내가 했다? 근데 하면 도와 진짜 화내, 난. 아니, 근데 그 상황에 따라 좀 달라. 무슨 상황? 아 아니, 진짜? 그 상황이 좀 따라 좀 다른데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인호 오빠 진짜 좀 무서워요. 근데 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너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까 좀 조심스러운 거지. 어, 아니 그러니까 고성이도 껴있고 조심스럽고 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다니까. 오빠가 나한테 좀 진짜 조심스러워. 막 내가 내 신경에 좀 예민해. 아 그럼 당연하지. 쟤 또 안 무서워. 아 그래? 그 오늘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좀 죄 지은 게 아니죠. 죄 지은 게 있으니까 좀 그런 거지. 아니 예전에 그때 몇 달 전에 몇달 전에 오빠랑 나랑 풀었을 때 남도에서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마주쳤잖아. 그치 그때도 오빠가 약간 오징어 됐어요. 약간 좋아요 이런 아니 제 이제 나도 그 죄책감이란 게 있는 거지. 사람이지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라고. 그래가지고 술 한 잔씩 하면서 이렇게 풀었어요. 나도 뭐 그런 거 이런저런 얘기, 나도 힘들게 방송을 해갖고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는데요. 오빠가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난 오빠가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말해줘서 나는 지금 풀었다 이렇게 말했지. 아 그럼. 왜? 재미없어? 아 승부재미야 너 진짜. 아 그럼 재밌게 한번 해봐. 어? 오빠 노로 바이러스 옮는 거 아니야? 제가? 노르바야 쓰러진 거 아니야? 갑자기 엉덩이 만지면서 가는데? 왜? 선물 있어? 아, 선물 내가 너 선물 왜 줘? 뭐 가방 사줘야 돼? 백화점 가는 거야 이씨. 아이 장해! 아이고 이런 드립도 묻히고 묻히게 하고 있어. 아니야 드립쳐. 나 지금 안 묻혀 하는데. 아 그래? 아까 나는 그러니까 내가 도화 성격을 알잖아요, 여러분들. 뭔가 드립을 쳐도 여기서는 아 괜찮아요 하다가도 집에 가서 뭔지 알죠? 아까 기분도 되게 기분 나쁘네. 진짜 그렇게 안 해. 그럴 거 아니. 내가 친해서 그런 거야, 나. 에이, 진짜 그렇게 안 해. 거짓말하지 마. 진짜 안 그래. 뭐 아직 갖고 있긴 해? 뭘? 가방. 어, 갖고 있지. 아, 그래? 피셜로는 얼마 전에 피리에서 봤다던데 똑같은 거. 아 진짜? 아, 중고나래에서 봤다 그랬나? 나래? 아니 그 가방을 아 이건 나래 한 건 장난이고요. 저 얼마 전에 나 이거 일본 갔을 때 메스터. 오 진짜? 해외에서는 매. 왜 국내에서는 안 매? 국내에서 매다가 사람들이 그냥 뭐 그냥 모르겠어. 그냥 좀 약간 좀 이게 매야 되는 건지 안 매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아, 그럼 혹시라도 또 얘네 몰래 사귄다는 소리 들을까봐? 아니, 그것보다 아니, 그런 것보다 그냥 사람들이 계속 매면 안 되지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 뭔 상관이야, 네가 왜 매고 싶어? 매는데 매면 안 되지. 계속 그래. 귀가 아, 귀가 얇아서 그래. 안 착해, 오빠. 아, 오빠 나 진짜. 이 오빠 맨날 나를 되게 착하게 봐. 착해도 착한 것 같아? 착해. 얘 착하다니까. 내 아니? 얘랑 술 몇 번 먹으면 얘 진짜 착해요 얘가. 진짜? 진짜 착하네. 진짜? 이런 아 진짜 내가 알아. 사람 보면 딱 아는데 얘는 그 뇌 자체가 착하다니까. 그 태생이 착한 애들 있죠 여러분. 진짜? 딱 그런 애야. 부럽다. 나 진짜 왜 갑자기 착하네. 나는 솔직히 도화에 비하면 안 착하죠.
아니 그냥 오빠는 사람은 착한데 현실적인 게 있어. 또! 내가 언제 너네를 이용해서 올라갔냐고. 아니라고 했잖아. 아니지. 합방 한 번 안 해준 사람이. 무슨 누가 합방 안 해줘? 아, 말해, 그냥 말한다. 말해! 한다, 씨. 말해, 씨. 아, 말할게. 어. 그때 그 시절. 그래. 도야, 우리 합방 한 번 나 좀 해주면 안 돼? 응. 이게 딱 한마디 했잖아. 고성이 때문에 안 돼. 맞잖아, 했잖아, 그래. 아니, 근데 그건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 고성이랑 나랑의 엄청난 어그로가 있었는데, 얘랑 갑자기 합방을 하면은, 그 어그로가, 아, 이놈 뭐야, 갑자기. 쟤 뭔데 갑자기 이때다. 그러니까 내가 욕먹을까봐 이때다 싶어서 맞아 아 이거 끼어들어오네 그립친거야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했지. 알았어 또 정새끼 또 미안해지게. 아 이러니까 내가 드립도 미치고 아무것도 못하는거야. 너가 자꾸 정색하냐. 그거 웃으면 돼. 나 그래. 지금 되게 템포 쉬면서 드립치고 있는거 알아? 그래 그렇게 했지. 어? 나 진짜 여러분 저 진짜 생각하면서 말하고 진짜 시계 보면서 10분마다 드립치고 있어요 정말로. 아 그게 아니라 장난친거군. 그때 막 해가지고 내가 욕먹을까봐 해가 근데 진짜 도가 진짜 착한 건지 알아? 병 줬으니까 약 한 번 줄게. 진짜 착한 게 합방을 얘가 못하겠다고 했어. 그러면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레모나 사주더라. 나 그거 보면서 진짜 그게 칭찬 맞아? 칭찬이지 누가 그래. 레모나 얼마 안 하는 거잖아. 아, 그래도 그 마음이 얼마나 예뻐. 아 진짜로 비꼬는 거죠 여러분. 뭘 먹이는 거야. 뭘 먹이는 거야 진짜라고. 그니까, 아니, 도화가 계속 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아, 지금 미안했지. 이게 왜 매기는 거야? 근데 약간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게 있어, 오빠. 오빠는 지금까지 합방을 잘 못했을 때, 어캠들이랑. 오빠가, 왁구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이제 와서? 진짜인데? 에이, 그 말도 안 되는 거. 그 상대방 팬분들이 진짜 싫어하지. 상대방 팬분들이. 아, 열혈들이? 어. 상대방 팬분들이, 열혈뿐만 아니라. 팬들은, 열혈 아닌 팬들이 왜 싫어요? 열혈 아닌 팬들도 심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열혈이라서 말할 수 있는 거고, 열혈이 아니라서 말할 수 없는 거일 뿐. 근데 그 말이, 너 그래서 보통. 아니 그건 아니지. 아니, 아 알았어. 아니야. 알았어. 에이 드립. 에이 나는 그래. 역행이 아니야. 에이. 나는 역행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역행이긴 한데 뭔가 나는 어쨌든 1억은 덜하고 내 의사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나를 설득시키려 하는데 내가 설득이 당하지 않아 사람들에게. 아 그거 맞죠. 그게 정말 좋지. 그래서 내 방송 시청자분들이 좀 불쌍해. 뭔가 이런 부분을 살짝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아니! 이러고 아니 하지마! 내 방송에서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해. 이렇게 하고 웃겨? 오늘이 노도랑 도와 마지막. 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어. 아 또 이거 봐! 또 이런다니까! 알았어 나 말 안 할게. 아니야. 말해, 시작. 잘 봐봐, 야. 누가 존나 말했다. 왜 도아는 인우랑 엮이는 걸 싫어하냐? 아니, 말해봐. 아, 오빠랑 엮이는 걸 내가 왜 싫어? 하나도 안 싫은데? 그래? 안 싫어. 왜 싫어? 한 개씩 맞습니다. 왜 싫어? 하나도 안 싫은데? 아, 나랑 엮이는 게 좋겠냐? 아, 나 요즘 그래 노동견들 많아. 네. 아니 나는 선물 있어? 아니 없어. 뭔데? 아 아니야. 뭔데? 몇 신지 봤어? 몇 신지 봤다고? 왜? 뭔데? 요즘 유행하는 거야? 아예 뭘 노도화해요. 아예 그건 안 돼. 요즘 유행하는 거야? 몇 신지 봤다는 게 뭐야? 그건 안 돼. 아예 안 돼. 그건 안 돼. 안 돼. 몇 신데? 아 일곱 신. 아예 뭘 노도화해요. 아 도화는 나 개인 줄 알았대. 진지하게. 그래서 물어봤어. 진짜 자존심 상했거든. 야, 제가 진지하게 개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니 그거를 도화한테 들은 것도 아니야. 진짜? 채인우한테 들었어. 야 인호야, 도화가 너 개인 줄 알더라.
어? 에? 에이 아니겠죠. 아니야 이거 좀 진지하게 나한테 진지하게 물어봤어. 너 좀 그래 좀 뭐 어떻게 해봐. 도화 너 진짜 개인 줄 알아. 나 그래 진짜 진지하게 약간 자존심 상했죠. 아니 왜냐면은요 제가 제 친구들이 개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약간 좀 약간 게이들이 하는 그 느낌이 있어요. 게이들의 느낌이. 그래서 뭔가 약간 게이스러워 볼 때가 있어요. 가끔 18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식사 한번 속으로 아 저 오빠 아 되게 그렇구나. 진지하게 나 게인 줄 알았다며. 그래서 진지하게 나중에 오빠 말해도 돼 이렇게 했었잖아. 기억나지? 맞아. 괜찮아. 나는 그런 거 아무 상관 안 해. 나는 아니 나보고 갑자기 솔직하게 말하래. 근데 뭘 솔직하게 말해 도와. 그러니까 오빠 난 다 이해할 수 있어. 내 주변에 많아. 뜬금없이. 아니 뭐를? 오빠 진짜 괜찮아. 그냥 말해. 이해해 줄 수 있어. 내 진짜 비밀 지킬게. 아니 뭐를? 그러니까. 아, 오빠 개인 건 나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 아 진짜 그럼 나한테 그랬다니까. 차에서 맞지? 아니 근데 오빠 있잖아. 그게 왜 그런지 알아? 왜? 내 친구가 개인가 있는데 걔가 오빠가 개인 게 확실하대. 아 근데 누구야? 미친놈 아니야 이씨. 그래서 내가 아 진짜 존나 진짜 그래서 내가 아 진짜? 아 진짜 알겠다 비밀 지킬게 이렇게 했는데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진짜. 아 저는 근데 뭐 그 성소수자분들 취향 제 존중하거든요. 아니, 존중해 나도 전 절대 게이 아니에요. 내 친구들 많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게이는 진짜로. 그래서 아 배고. 가자 이제. 근데 나 화장실 갔다 와. 어 갔다 와. 빨리 갔다 와. 나 핸드폰 안 들어본 거 아니야? 아 아, 추천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꽃동신 많이 먹었어. 근데 진짜 맛있다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가서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네. 도망가지 사람들이? 아 아니야. 오늘 근데 채팅 진짜 깔끔한데? 진짜 마지막까지 베스트를 하려면 여기서 런하면 진짜 여러분들 맞죠? 오랜만에 킹이노 소리 듣긴 듣는데 맞지? 어째 도화 방송이기도 하고. 아이 근데 오늘만큼은 아니야. 내가 이러다가 어? 내가 이러다가 아이 끝났잖아. 오늘만큼은 안 돼. 그게 재밌냐 이러는데 와 도화방송분 착하신 분들이 많다. 부럽다. 제 방송 애들은 무조건 다 런하라는 애들밖에 없거든요. 네. 도화 술 못 먹는다던데? 아, 오늘은 근데 뭐 당구도 치고 밥도 먹고 했으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합방 한번 해야죠. 밤에 한번 원래 집들이도 하기로 했었는데 서주집 멤버들 그러니까 근데 집들이도 못하고 옛날에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지났지 시기도. 아니 보성이가 뭘 시청률을 오열을 왜 해. 보성이 욕 좀 하지 마요. 하지 마. 하지 마요, 여러분. 팬가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 팬분들과 우리 컴방분들 팬가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아, 혜린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야지, 집에. 아, 제품 가도?
들려요. 생가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계로 생가입이랑 스티커 한계로 서포터 가입. 아 감사합니다. 우리 한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와 이쪽으로. 아 우리 출사 25개 감사하고요. 다시 만난 강훈. 와 노도 오늘 뭐 한계 감사하고요. 우리 오링이도 형님 감사하고 노리리 아들님 감사하고 꿈밤이 4개 가고 나이스 형님 또 한계 감사합니다. 안나가 한 개 또 감사. 와 딩딩이가 김인호게.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각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 우리 포도도둑 형님께서 또 한 개 감사하고 물컹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치춘나 한 개 감사합니다. 와 안나 감사합니다. 노도님 감사하고요. 안꽃빵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손남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와 우리 28,000번째 생각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추천 25개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 한 개, 한 개, 한 개. 와, 우리 마이크 형님, 김인호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그만하자. 아, 우리 거친 후보님께서 생각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개 감사합니다. 야, 도가 똥 싸냐? 안 넣어. 아, 빵 벌리는 나. 사장님, 계산 지금 먼저 해도 되나요? 어, 예, 예, 해드릴게요. 우리 불고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계산해드릴게요. 야, 그러면 우리. 도화 인성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나 지갑 안 갖고 온척 할게요, 여러분. 네, 근데 회색이면. 아, 도화 표정 본다. 어? 도화 표정 볼 거야. 방풀 안 해. 아예 방풀 안 하지. BJ들이 되게 방풀 많이 할 것 같죠? 안 해요, 잘. 똥쌌어? 똥쌌네. 아, 이라 그냥 가야겠다. 어디 간대? 화장실 갔다 오려고 그랬는데 그냥 가려고. 갔다 와. 갔다 와, 오빠. 아, 갔다 와? 나 휴지 있어. 이거 왜? 너 궁금해요. 무슨 소리예요? 너 안 쌌어요. 해버졌다고요? 표정이, 표정이 편안해졌다고? 네? 왜 언제 사자고? 아니 신발 닦는 게 아니고 신발을 지금 안에 발 앞에서 끼운 거예요. 하지 마요. 네? 지갑이 없다고요? 지갑 없다고 승우 오빠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저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또. 지갑 가고? 나 집 가면은 김인호 썰풀 거야. 개자식. 김인호 방송 켰다고? 아 진짜?
김인호 방송 핸드폰 여기 있는데 아우 멍청이 아무 구멍 주세요. 어? 어? 100개 고맙습니다. 와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뭘까? 어? 잠금이 없어. 어? 잠금 없어. 봐도 돼요? 잠금 없어. 뭘 개이 검거해요 여러분들. 아, 이거 빼도 되지 이제? 이거 빼도 되지? 어. 야, 저거. 아니 아니 이거. 내가 들고 있을게. 어? 저거 내가 들게. 이거? 아 하나 내가 들게 하나. 이거 내가 들게. 이게 내. 어 내가 이거. 계속 어디서 하지? 아 사주지. 얼마야? 14만. 나 지갑 안 갖고 왔다. 거짓말 치지 마. 진짜로. 거짓말이잖아. 아 진짜 지갑 없는데? 나 뒤져본다? 인성. 인성 불합격. 원래 보통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아 내가 살게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와. 어? 네가 사. 야. 계산 아까 했거든? 아 진짜? 아 여러분들 고메타를 쓴 학생이자? 고메타를 쓴 여우였네. 아 뭔 소리야. 폭스리언. 오빠 나 원래 계산충이야. 어? 오빠 서두주에 있을 때 서두주에서 술 항상 술 먹을 때 계산 안 하는 사람 오빠 1등이었어 맨날. 내가 무슨 계산 안 하는 사람 1등이야. 나랑 채연이가 맨날 어? 나랑 채연이가 맨날 없는 때 가가지고 없는 말 지어낸다. 멍충아. 아 그건 맞지. 어 도화가 술을 진짜 많이 샀지. 어, 아니 나랑 생연이 약간 계산충이거든요. 맞아. 그래서 막 계산하려고 둘 다 막 짓듣고 싸우면 막 약간 다른 약간 이런 오빠 아 둘 중에 아무나 계산해. 약간 이런 식. 어, 그럼 왜 냅두지? 어, 왜? 와, 200 우리 톡톡님께서 2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너 택시 타고 가지. 어. 그러면은 오빠 먼저 탈게. 아, 너 차 타고 간다고? 어. 그러면 내가 오늘은 게스트잖아. 어. 너가 나 델타 줘. 택시 한 대까지. 나 운전하는 거 방금 안 하는데. 뭐 어떡하라고. 왜? 어? 오빠? 왜? 오빠 뭐 계산이 좀 달라? 아니. 나 운전 가는 거 계산이야? 아니야. 오늘 나 잠도 못 자고 해서 나 자야지. 강수 안 할 거야? 응. 솔직하게 말해. 어, 진짜로? 어, 나 안 해. 노도군 가자고요? 아, 안 돼요. 너무 많은 걸 보여주면 안 돼, 한 번에. 3부? 아, 아니요. 다음에. 아, 끄고 데려다 주라고? 꺼도 돼? 응, 꺼도 돼. 저 집까지 방송하면 돼. 아, 꺼도 돼? 왜? 계속 부리게? 아니야. 아, 또 끄면은 괜히 이상한 소리 나와. 한번 물어볼게. 오빠 왜 계속 부리게? 너한테? 어. 아, 내가 너한테 어떻게 얘기해? 괜찮아. 뭔지 알아? 왜? 난 함부로 설레지 않아. 미안한데 나도 친구의 친구 안 사랑해. 친구의 친구? 어, 아 친구의 여친 안 사랑한다고. 아 여친이었던 사람 안 사랑한다고. 아 완전 미친 발언을 하시네. 미친 발언? 갑자기 무슨 친구의 여친이 갑자기 왜 나와? 아니 그 있잖아 여러 친구의 친구를 사랑 이런 말 있잖아. 나 그런 거 안 한다고. 사랑 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너가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소리 씩 하고 있어. 씩 어디서 씩. 아우 배불러. 오빠. 어? 왜? 오빠 집 가면. 응. 가라. 갈 건데? 누가 앞에서? 들고 있는 게 내 거라서. 아, 이거 주고 갈 거라고. 아, 그래? 아니 아니. 기분 나쁘네. 아니, 갈 기분, 거야. 여기서 택시 타려고 했거든. 아니 기분 나쁘라고 한 건 아니야. 가라. 그래도 야 도아야. 어? 끝이는 오빠고 한데 오빠 오늘 재밌었어 이렇게 말해주면 어디 덧나냐? 아! 영민 형이다. 어? 영민 형이야? 네, 안녕하세요. 아 왜 왜 왜? 왜 너 필요했어? 나 원래 존댓말 쓰잖아 형한테. 오케이. 2부는 아, 연예인. 견 모르세요? 네. 그래 가지고 그 당구 자주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오빠 분발해. 맞지? 아. 어 기분 나쁘네. 아 도와 갈게 이제 너 들어. 재밌었다. 도와야. 오빠 다음에 합방하자고 하면 도와줘야 된다. 알겠어. 가. 알았지? 응 알았어. 약속 지켜. 알았어. 여러분 오늘 재밌었습니다. 좀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조심히 가. 어 오빠 조심히 가. 가. 오빠 안녕. 택시 타는 거 보여줄게. 아니 옆에서 보여.